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이제 중급 여덟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살짝살짝 살짝 긁어드릴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유도복을 입고 뛴다. 이거 말이 됩니까? 뛸 수는 있죠. 하지만 굉장히 거추장스럽겠죠. 네, 기록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지금 이 마라톤을 하는데 유도복을 입고 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소폰 음질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음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이 다섯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총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는 개수가 20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한 10개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음질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음질을 함께 움직임으로써 운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지를 하나하나 익혀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연주 그 운지 스킬, 핑거링 테크닉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교부터 꾸밈, 더 나아가서 아주 빠른 텅잉과 빠른 운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애드립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운지, 그 묶어놔야 되는 운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제가 좀 약간 건방진, 조금 주제넘은 그런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운지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배우지 않았거든요. 다른 연주자들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군가 이거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다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색소폰을 연주를 해오면서 부지런히 운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지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묶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보시고요. 특히 이런 운지를 배우셔서 녹음을 해서요. 그 네이버 밴드 제 카페에다 제 밴드에다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기술을 이렇게 배우셔서 응용을 하고 계시구나. 예, 손가락만 보게끔 찍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낫겠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운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니까 화이트보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묶어야 되는 운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엄지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1, 2, 3, 4, 5. 번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엄지손가락이 여기 이제 새끼손가락입니다. 제가 봐도 아주 명환데. 이 정도면은 아주 뭐 출품해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제가 그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1, 2, 3, 4, 5인데요. 요게 이제 도음이잖아요. 이게 도음이에요. 이게 도가 오른손 운지, 요거는 이제 엄지손가락은 이제 엄지 거리에 거는 거고. 2, 4, 2, 3, 4, 5번과 교차할 때, 이 도의 운지는 요 2, 3, 4, 5번의 운지짜리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도의 운지에. 이 키들이. 그러니까 파, 미, 레. 요 새끼손가락은 도까지는 아니고 미플랫까지, 레샵까지, 그네 개의 운지. 그러니까 요 도에서, 미에서 도로 들어올 때요 운지, 오른손 2번, 3번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거는 움직이지 말아라. 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자, 오른손 2, 3, 4, 5번이니까 요것도 해당되겠죠. 요건 오른손 2번 운지예요. 요 2번 운지. 자, 8을 누른 상태에서 요 도를 들어올 때요 운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물론 다 운지가 라 정도 나오면은 이거 움직이셔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파, 도, 미 이렇게 운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요 파 왼손 2번 운지를 도 들어올 때는 떼지 않고 다시 미 들어갈 때는 이미 2번은 내가 누르고 있으니까 3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운지를 처음에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도전하는 자는 쟁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에이 귀찮아 나는 그냥 평생 그냥 배운 운지로 갈래. 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아 아니야 나는 이 새로운 운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어. 그래서 내 운지력을 한번 향상을 시킬 거야. 이렇게 결심하신다면은 파에서 도 들어올 때 요 파의 2번 운지는 그대로 묶어두고 다시 미로 넘어갈 때 요 3번 운지만 더 플러스 해주면은 이제 요 운지가 되죠. 이게 막 연속으로 16분음표가 나열돼서 애드립 넣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게 자 레에서 도 들어올 때도 오른손 여기 이제 2, 3, 4번을 누르면 레 운지가 되죠. 여기 도 들어올 때 역시 오른손 2번, 3번, 4번은 묶어두는 겁니다. 여기 미프렛 또는 레샵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운지가 지금 미프렛 누르려면 2, 3, 4, 5번 요 새끼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운지를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도로 들어올 때 네, 도로 들어올 때 요거는 운지를 묶어두는 겁니다. 네, 묶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여기 이제 나그네 설음 오늘 도 걷는 다마는 이게 첫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레 도 레인데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겠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예. 근데 요 레하고 도는 레 운지는 요 도의 음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시 그 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른손 레 운지 2, 3, 4번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이 기교, 요 꾸밈음이에요. 일부러 요 악보의 꾸밈음이 악보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 이 운지 5개가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 짧은 순간에 모든 이 거의 개방음에 가깝잖아요. 도는 운지 2번 왼손 3번만 누르고 있는 운지이기 때문에 다 열고 있잖아요. 담보가 개방음에 가까운 운에 요것도 거의 다 막는 음지고 거의 다 막는 음과 개방음에 가까운 음과 다시 거의 다 막는 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할 때 둔탁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묶어 놓으면은 그 전보다는 훨씬 깔끔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제 광화문 연가 이 중간 부분이에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도 보세요. 요 레 여기 이제 타이가 있으니까 한음이죠. 다정히 하고 레의 음정은 이 도의 운지의 그 음정 높낮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에서 도 들어갈 때 이 오른손 2, 3, 4번 음지는 그대로 묶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왼손만 두 개 2번하고 4번 음지가 이제 떼 여기서 왼손 3번만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두 개만 살짝 눌러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깔끔하게. 근데 요 정도는 사실 뭐 느린 템포이기 때문에 풀고 가도 묶지 않아도 소리는 편리함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진행되는 그 운지도 이제 연주가 가능하고 깔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느린 운지더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색소폰은 관악기잖아요. 관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배를 통해 내보내는 그런 악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운지는 거의 개방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가장 덜 진동시키는 음이에요. 담보로 소리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부 관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역시 관이 다 열고 부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도 음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 운지와 관련돼서 오른손 2번, 2, 3번, 2, 3, 4, 5번, 5번은 레샵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도키 아니에요. 레샵까지. 그리고 가운데 파샵. 3번 운지는 파샵이잖아요. 모든 운지를
운지를 묶고 가도 요 도의 음장에 넘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은 악보를 좁혀 없는 거를, 좁혀도 뭐 샵 하나, 플랫 하나도 다 해당됩니다. 플랫 두 개도 해당되고, 좁혀 있어도 해당되겠네요. 요거를 반주기를 딱 피셔서, 이 응용할 위치를 찾으라 그랬죠. 먼저 찾아보고, 세워진 악보에서 여러 번 연습해보고, 구간 반복하고, 구간의 반복의 길이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아까 그 부분, 내가 수십 번 연습한 그 부분을 요 물꼬를 홀딩 키를 이용해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또 이런 음지가 있었구나 하는 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안 움직여도 되는 이 오른손 음지를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어떤 반주기를 선택해서 곡을 연주할 때 곡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딱 골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맨 왼쪽에 붙은 거, 그 플랫과 샵. 야, 이거 귀찮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근데 그것부터 없애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없어요. 예. 네. 예, 좋습니다. 뭐, 저도 뭐, 같은 것처럼 편한 운지가 좋죠.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곡을 주로 많이 하셔요. 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지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배운 이 가운데 도, 이 도음 있잖아요. 이 도하고 오른손 2, 3, 4, 5번 운지하가 교차할 때 항상 무엇을 움직이지 말아야 될까? 그것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부는 게 아니라 도음이 나왔다? 이럴 때 뭘 움직이지 않으면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따로 이 훈련이 되지, 이 훈련을 요하는 악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 음지와 관련해서 오른손 2, 3, 4, 5번 홀딩하는 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의 때까지 또 안녕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강의 하나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면요 하나에 제가 보기에 몇 시간 걸려요? 한 8시간, 5시간, 4시간 뭐 길게는 막 꼬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인코딩 한다 그럽니까? 그 프로그램 막 꼬이면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올려주면 댓글에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이런 작업을 할 또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구독을 좀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저에게도 조금 더 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이 계속 제작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